미끄러져. 아이고, 저 물뿌렴치. 야, 둔아버지. 아이고. 아, 놀러 왔어. 안녕하세요. 어떤 놀러 왔어요, 무사? 아니, 저, 헌 며칠 여기 저 이서북 하연에 와신디야. 그래도 경부가 막 집 조태놓으면 그냥 글래니 왔어다. 아이, 무슨 집은 쫄말이다. 우리 쟤 버찔리지 않으당 영 잘 놀다 며칠만 있다 갔구나. 아, 걔네 들어가게. 밥이라도 헌집행가. 밥이라도 싫어. 불러라. 야, 이거 소망이랬어, 소망이랬어. 밥. 아, 졸린 건 어쭈만들 시장을 끄는 하인들 먹어라. 예. 예예예예예예예. 아, 시장이 반찬이라게. 예예예. 들어 들어. 아아 맞다. 아, 나 배가 그렇게 안 고프더라. 아침이나 빵 먹어 그 뭐 먹어 먹지 맞아. 이거 형님 집 이거. 아니 그 뭐 저는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갖고 형님. 아니 그 무슨 꽝만 남은 사람이 먹어게. 곰밥이라. 곰밥이래 님짠하게 이거. 숟가락 들으라게. 잘 먹구나. 잘 먹겠습니다. 혼자 먹어. 야, 이 무사 이거 들렀다 내렸다 이거 무슨 젓가락이 운동기구가 들렀다 내렸다 하게. 먹음직하게. 야, 거기 저 조나무님, 저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으냐. 우리 저 서희 한 며칠만 여기 저 있단 가면 안 돼 가마심. 아이고 어지러운 소리 하지 마라. 집이 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야이보다도 우리 현배가야 이 저 저희도 농촌 체험을 하고. 아이고 시끄럽다. 농촌 체험이고 뭐고 저 다른 집이 가라 그러라고 또. 아니 그 일주일만. 아이고 무슨 일주일. 아이고 왜 누기가 밥 졸려줘. 밥은 그냥 경보고 야네가 졸립니다. 야네가 걔면 어진거리지던 말아 그냥 걔면 속속 먹여들 형 지내야 돼요. 예예예. 예. 아니 절대 안 떠듭니다. 알아서 그래. 저 밥 떠지나 또. 예예예예예. 삼촌. 예 고맙습니다. 야, 아 형 먹고 와 지금. 맨날 그러면 이 김치에 밥만 먹어. 경하지 마. 할 모양 뭐 일을 하면 얘 하나 똑부러질 때가 와서 뭐가 탈이 있어도 뭐가 탈이 생겨. 야, 그럼 오늘 저녁에 나가 오늘 쏠 거라. 뭐? 통닭이요 뭐요 이 허역이네. 나가 오늘 쏠 거라. 알았어. 자. 약속 꼭 지키자. 아니 내가 그 약속하면 강약속 아니냐 게. 아휴. 아 근데 우리 좋은 아버지 이 묵은지 맛죽게 먹음시니 너. 아. 세상에. 아, 애가 중천에 뛴 지가 언제인지 고자의 추룩 자는 거라. 세상에 9시 고장 좀 자는 사람은 이때 말은 들어가신디. 창보조캐가 영어는 줄은 몰랐쥬. 창보조캐! 야! 옛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이가 밥을 얻어먹는 듯한 말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술 안 먹히는 그냥 혼자만 덩이 마시면 막 경부가 이놈의 새끼 창보! 나가 이때 고장은
우리 귀한 집안의 종손이라고는 초몽초몽 사라진디 이젠 촉지 못할게요. 아이고 에휴 저거 느낌을 들하게 에이구. 아 거기서부터 나 핑계댄 누가. 그만해 줘. 난 형네 죽어다 방신이 찍혀기네. 길에서 만나니까 뱅뱅 돌아댕기는데 그걸 또 나 핑계를 댕기네 또. 아니 현배가 두 명만 먹은데 가자는데 가버리시면 이런 서당이 안 나잖아. 아 이제 그만 싸우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작은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장모님 빨리 가서 우리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조그나방이 한번 성질나면이 그러니까. 10년 20년 가. 아이고 나 큰일 났죠. 아이다가 죽은 아버지 진디가 그네. 아이고 부끄러운 서정이나 특히 아이고 이 노릇을. 아 그 화장실 또 무사 가져간 부각이.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 이게 나 진짜 아이고. 어 자다가 이제 무슨 날 연락이냐. 난 조승사자 들어온 줄 알았어. 나 깜짝 나도. 아우 심장이야. 아우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저 창보 좋게 어떤 놈이 정신 졸릴 거라고. 아 주남지 주남지 나도 양 서정이 있어서 마시게. 아니 저 서인이 어머 어서 분한 저 경보역 현배역 돌아다니 양 귤밭에 조금 일도 시키고 계시 쪽에 경은한 나가 겸사겸사해네 양 솔론잔 사케 넘게 양 그게 조금 과연해 해본디 창보 좋게는 그냥 나신디 좋게가 아니라 예 우리 집안의 종손 좋게 주마는 종손이라구나 나가강 용심 내는 거라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 당번 게 무식한 줄 알암서 예 아이고 둘일 때부터 금이여 오기여 키워놓는 집안 큰일들을 어떤 잘 이끌어 가살 건디 사람만 주황 어떤 걸 거니 어머 당부하고 또시 당부해놔서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그런 말 걸어놨구나 예 아, 난 그것도 몰랐마시게 아이 어쩌 노염 허금 붙석이 그냥 다음 경 아는 구닥이 아이고 아 지금 꼬집꼬라하신디 무식어 사람은 그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에이구 에이구 아니 죽은 아버지 아 나 또 우리 죽은 아버지 삐지면 또 아이고 또 10년 20년 또 더 너 그냥 죽은 아버지 난 아이고 진짜. 어? 오하신게 어제 조나방 저 기분 풀어진 맛이? 아이고 말 걷지 말라기야 아니 용심을 니 더 냄새 더 냄새 아명다가 서정을 뭐 해도 너 지금 나이가 몇이고 50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는 게 경험은 되느냐 넘어이 하도 답달래는 아니 나가 정신을 못 찾았지 얘기야 김혜양 이제 큰일 났었다 진짜 그 대쪽 같은 분 한번 이제 성질을 내놓았으나 이제 못해도 1년은 넘을 거 아니. 작은아버님이 그렇게 대쪽 같은 분이세요? 이야, 그런 말 이제 우리 조군 나방으로 말릴 것 같으면이. 아휴.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냐고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요. 아이고 너 말 잘 보람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경은이 제주 사람 아니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들이지 다 네 속여보자 연기하는 놈이 어떤 걸 거냐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속이는 건 식은 죽 먹는 일이야 나가 걷는 말은 다 네 유행하는 거죠 부부 유행을 한번 맺으면 평생을 고치 살아서 될 건디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경은 사람이랑 살다 보면 겪어서 될 일들 뭐 혼두 가지 중 알아서 아, 대변이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시고 자기 결혼이나 내보려고 어디 아방한테 경을 줄이냐? 네가 뭐 아방한테 뭐 하늘에서 툭 크게 떨어져서 땅에서 턱 크게 소산하냐? 다 부모가 아니신 아니신 거라. 나 눈에 더 혹이 들어가도 육지 사회 절대 있을 수 없다. 아, 답답해. 아, 일어나 빨리 가자. 자, 나 진짜 나간다 진짜. 어이구.
사람들은 나신디 고집불통이여 구두쇠랜 고라가망 도시리는디 요새 사람들은 조냥 헐충을 몰라 하영 먹어놓은 한 솔만 쩌거능에 무슨 당뇨병이여 고혈압이여 안 걸린 사람이 어신 거 닮아 나고치면 밥 먹어봐게 무슨 솔질 일이 어디서 뱅글 일이 어디시카 돈들만 쓰지 눈이 벌겅이여 아이고 돈 아까운 중들을 몰라 아이고 짜다 이거 에이 이게 과유불급이 야 그것뿐인 줄 알았나 우리 좋은 아버지니 1년에 양말을 두 컬 내면 다 신어 아이고 참. 아니 한 번은 너더쌍 신고 한 번은 대쌍 신고 끼 여름에는 딱 두 컬레밖에 넣어서 아이고 그 정도 말도 꺼내지 마서 현명님 나 한 번은 얘기를 들으신 뒤에 상부형님네 좋은 아버지네 집이 누기가 두세 개 고기를 가져가신디 그걸 쏠만한 물을 데껴불지 않행 한 번 거기에 밥 조망 먹고 한 번은 국수모랑이네 또 동가땅 먹고 또 거기다 남으면 뭐 그거 저 소금 볶음 전황 또 한 번 더 끓이고 아이고 그 집이 들어간 거니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아 싸거서 접은 데 맛은 와 정말 제가 자린고비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자린고비보다 정말 더하면 더했지 정말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우리 좋은 아버님이 아니 경은해주게 경은해서 아 근데 좀 집안이 좀 어느 정도 성향이 같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같을 수밖에 없는데 형님이 좀 돌연변이신가? 조금이 아니고 하영 돌연변이죠. 야 돌연변이 무슨 돌연변이냐게. 야 이 정말.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온 청년은 누겐고? 여기 오래 사셨으면 여기 계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네요. 아니 사람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본인이 뭐 누군지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그냥 누구 사람 초장 떼놓으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아우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얼마 전에 내려왔고 저는 그 서울에서 지금 힙합퍼로 활동하고 있는 MC 자리라고 합니다. MC 자리. 이번에 앨범 나온 거 들었거든요. 반응 되게 좋던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저 영광입니다. 아 힙합 박수. 근데 이 마을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이 이 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여기 찾아오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아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후원해 주신 분이 이 마을 사람이라고요? 네. 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 그 뭐 훌륭한 사람이면 이 마을에 한 사람은 있긴 있어. 우리 마을에? 어. 누구 마시? 아니 강창 보내는 사람이 있죠. 아니 무사. 막 훌륭한 사람이다 막 훌륭한 사람 술 먹은 조그나 방신인데 욕 듣는 막 훌륭한 사람 아니 세상에 나 말고 어디 있나 아이고 진짜 시끄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뭘까 이름이라도 골라봅소 강용필 어르신이라고 하시던데 네? 누구 맛이? 강용필 어르신이요 강용필이면 아니 우리 조그나 방인데 그럼 형님 아니 우리 저 조그나 아버지는 만드지 마진디 우리 조군 아버지가 경을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알아주다게 잘못 이름을 다시 한번 걸어 누게 마신 강용필 어르신이요. 잠깐, 아니 강용필 어르신이 맞대놈인 우리가 데려가 보면 아니 그 이접없자게 형님은 예, 아니 난... 고맙소 이러옵소 우리 저까지 사람 심해 같이 그럽소 아니 아 그 그분이 뭘 도와줬다. 저 후원 도와주셨다고. 아니, 그거 아닌데 저 이상해. 아이고 사실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몰려가신 거 사람들? 아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저 길의 아장이신데 아, 이 청년이 막 누구 동네에서 꼭 찾아다 댄데나 멍행기만은 삼촌 이름 건일 입대다게 거행 데려왔죠 마씨 이 청년이? 예예
선생님은 난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 김범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음악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에이 나 아닌디. 나 아니라 그런 사람 몰라. 아니요 맞으세요. 가 쓰고 두포 입고 다니신다고 소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니 말 들어보면 맞는 건 닮은데. 아니 이분 맞아 마시? 네 강용필 어르신 맞으세요. 아니 삼촌이 맞대 나는 거 닮은데. 아이고 그 비칠게 지리고. 맞아 닮은 맞아. 와 삼촌 맞아 맞아 맞아. 음악 깰 자리가 아닌가. 무다 무다 마시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저놈이 딸이 보인다 이제. 야. 선생님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 큰 절 한번 받으세요. 아이고 무슨 나 절 받을 일 할 것도 없인디. 아이고 이 이런 거지. 아이고 무슨 희망이 없던 제 삶에서 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어르신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대학교 진학도 못할 뻔했는데 선생님 후원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어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범수 청년은 심성도 착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 이겨낼 사람이라서 경혜도 이렇게 은행에 성장해 준 것만 해도 아이고 경혜도 잘 커졌네. 박수 나온 것도 아이고 잘 커져 고맙습니다 나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앨범도 낼 때는 어떤 노래라도 한번 해보면 어떤 음악을. 아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한번 해봐. 네. 해변으로 가자 바닷바람 타고 샤넬 수영복을 사줄게 스트레스는 날려질까 봐 나도 술을 뻔한 씻고 나올래. Hey 네가 원하는 거 지금 나한테 다 있잖아. Baby 네가 꿈꾸는 거 내가 이뤄줄 수 있잖아. Hello? 선영아? 아니, 안 울어. 야, 언제 울까? 아, 나 당신 어르신 아니? 나 보고 중에. 어, 빨리 와. 아, 나 진짜,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아서, 알아서. 아이고. 아니, 정말 눈물 넣으신 못 보는 무슨 드라마, 뭐 연극 캠수가. 야, 경희도 부부에 넣은 거니? 아이고, 야, 이 장기단금. 아이고, 어지러들어지 말고 해. 뭐? 형 혹시 그거 아람수가? 뭐 아람수가 말이요? 형님네 그 조근아방이에. 어. 그 무슨 청년 장학금도 다 주고, 그 뭐지? 그 아너소티? 아무튼 그거 가입도 했대, 냄새게. 뭐 아나 무슨 거? 아이고 참. 아 그게 아니고요. 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너 소사이어티. 아너 소사이어티. 걔는 우리 좋은 아방이 거기 들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좋은 아방은 이 맹질 때도 세뱃돈을 딱 천 원 줘. 그 이상이 돈 저 지출 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런 아이고 원장가. 모르는 소리 좀 우리가 다 알아봤수다. 걔는 그 칠경이 아낀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애기네 1억 원을 기부했단 말이오다. 그렇게 돈 아끼시면서도 이렇게 좋은 일에는 이렇게 팍팍 쓰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힙합 하면 플렉스잖아요. 이런 게 진짜 플렉스거든요. 플렉스 이야 역시 아. 야, 나 그거 좀, 나 그거는 인정을 못 하겨. 걔는 형님은 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형같이 막 돈만 원짜리도 못 쓰는 사람이고 어떻게 핏줄은 똑같은지 또 나도 이출 또 나가. 그러니까 형님은 그래. 술 먹을 때 플렉스 하는데 작은 아버님은 1억 원 가지고 좋은 일, 어려운 일을 위해서 플렉스 하시는 분. 야, 야네들 보라. 아. 야, 5만 원 한 돈에서 팡팡 썩으네. 형님이 최고다. 언제 언제고 이제는 왔네. 뭐? 또나. 아이고, 삼촌 어디 갔다 왔습니까? 나 그냥 영진이 가게 갔다 왔죠게. 아, 걔네 요즘 양 코로나 때문에 양 거기 장사 안 된 데는 한 아이고 좋은 아버지 거기도 간 뭐.
도와주게 가. 아니 이게 무슨 그냥 갔다 왔죠 무슨. 아이고 우리 죽은 아버지 점샘도 참 좋아 참. 그래 아니. 아까는 지난번에 경황 가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친구가 밖거리 사는 그 힙합하는 청년이라. 아 이게 예, 저 서불서단 노래는 잘하신디 아. 저 뜨진 못했냐? 아까는 아. 가수래 너 뭐. 가수 중에.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힙합하는 이연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반가워. 아이고 만나면 반갑네. 경안에도 나가 요새 관심 있으신 게 계신디. 네. 저 자네한테 어설 뭐 도움 받을 것도 있고. 아 저한테요? 어. 아 제가 뭐 도움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아이고 야인양 제주도 드물고 제주도 하나도 분신 모릅니다 게. 에이 그건 됐고 가근행이. 네. 그쪽으로 한번 가근행 한번 봐봐. 네. 네. 아니 언제부터 둘이가 짝꿍 맞았네. 아니 말 야 야게 야 야게 아이 진짜 아 작은 아버지께서 이거 식물을 직접 다 가꾸신 거예요? 그냥 뭐 소일 거일로 영 취미가만 힘주게. 아 제가 이런 식물 가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런 식물을 보면 저는 영감이 막 떠오르거든요. 나도 이제 사실은 소실적에 좀 노래해난. 아 정말요? 뭐 제주어로 노래해난 가수인데. 아 이거 뭐 부끄럽지만 한번. 우와 아 앨범 내셨구나. 작은 아버지께서. 어? 어 근데 이거 혹시 삼촌이란 노래가 그거. 삼촌. 무산 삼촌 무산 와 저 이 노래 알아요.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이시네요. 아이고 무시가 부끄럽죠.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이런 빨리 제주어를 배워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아 직접 이렇게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부끄럽죠. 아 게나저나 나가 무슨 말 허전해신디. 네네 그 말은 무시건이 넘인. 힙합하는 청년들도 좀 어려운 거 닮으나 네.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줘야 후원해주는 거 닮지 않는가 해가지고 아. 너희 이제 힙합을 좀 어떻게 곧지 이제 불러보 가도 해밤주게. 아 저 감사합니다. 노래 잠깐 불러드릴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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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 볼 일 없어도 내 인생은 언제나 파리 타임. 아이고.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우리는 45 나이는 좀 있어. 사람은 겉만 보면 모른다는 옛말이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 용필이 삼촌이 이처럼 멋지고 훌륭한 삼촌인 줄 진짜 몰랐다. 그동안 자린고배에다 고집불통이된 함부로 얘기한 거에 삼촌 정말 죄송하다에 경호고 그냥 저 용필이 삼촌 다른 사람한테 기부만 하지 말고 허나하신 이저 장손 창보신디 저 허공 저 갈라주면 안 될까 마시 양 삼촌 초록 몸통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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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기죽 검은 무늬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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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푸푸푸 빨간 얼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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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콕 까만 씨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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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아유 고맙습니다. 단해보스 같던. 어때 이거? 아이고 달달한 게 너무 좋은 게 맛있어. 아 좋아. 제주도의 씨름이 최고 많이 하는 것과 수박은? 그렇게 봐야지 맛이. 물 빠짐 주니까 당도가 좋고 기술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잘 하는 편. 그 씨름
수박 들어봅대가. 네. 혹시 장에서 이거 실험 수박일까 물어방 삽대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줍사행 삽대가. 아무거나. 나를 수박으로 채워줘요. 무더위 입맛이 없어졌어요. 수박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여름에 수박이 최고.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마을 우리 상징물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농가 소득 위해서 한 거죠, 맞지? 처음에는 그 고뇌까지 뭐 그 개인적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사람 몇 명의 숫자 없이 장사를 했었는데 깨끗하고 좀 질서 있게 보자 해서 처음에 13개 부수했어요. 지금 12개지만은 그 천막 고유 번호라든가 하자 했으면 문이 니콜 제도까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수박 축제도 막 해놨지 않았대가? 나 한 번 완한 거 닮은데. 거의 10년 전에 축제 크게 해놨지. 그때 축제. 원래는 축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소화해서 그 개장식 해야 되는데 개장으로만. 그 개장하는 날은 그걸 50%에서 5천원씩 다 나갔어요. 5천원. 한 300덩어리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나가버려. MBC 2시 방송에 우리 수박까지 출연했는데. 예? 2시 방송? 예. 그 즐거운 오후 2시? 수박이만 아이스크림 갖다는 앞에 보이는 현장. 보이는 라디오. 그 신업 명품 수박입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아유 얼마나 또. 아우 이 소리도 이뻐. 소리도 이뻐. 야. 이쯤에서 소감수다에서 최초로 수박 공부할 시간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재미없고 이제. 고맙습니다. 3분 걸리까지? 다 사보자, 그구라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 실험 그 서쪽에서 한림 가는 방향이나 한림에서 제주시 가는 방향 가시는 분들은 우리 실험 수박 그 소매점 12군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고를 수 있고 또 가격에 따라 또 잔잔한 거는 또 말만 잘하면 서비스도 줄 수 있고 수박 효능은 다이어트도 좋고 살 빠짐에도 좋고 또 뭐 암 예방에도 있다더라고. 좀 많이 신험 찾아서 많이 사 주시고 여기까지 끝. 맛이 어때요? 아유, 이거 나만 커피 먹어서 귀한 고생하시는 그 소매점에들. 예. 그 한번 전부 다 한번 배달할 수 없을까 마시. 아이고, 뵙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없을까? 우리 이장님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값으로 예 커피 우리가 다 한 잔씩 이장님 이름으로 쏟고 다 예. 이장님 이름으로. 실험 수박 화이팅!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오늘 하영법대가. 날씨가 예, 구저분하니, 아이고. 이거 차낭 일단 혼자 내는 겁니까? 잔치가 좋아, 잔치가. 잔치. 예. 예. 커피 어떤 것과? 맛좋수다. 커피 값 줬어, 이제. 그럼 수박으로 주고 마시지. 드릴게요, 수박 받게. 그게 아니고, 재민, 그, 저, 말을 혹은 골아주면 됐구나. 아, 예, 커피 값으로 해. 시작하면서부터 이쪽 드라이브 스루로 시작해서가? 처음부터 예, 직거래 장터만 계속 해가지고 또 제가 워낙 성격이 사람들 상대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집니다. 아침이 몇 시에 나옵니까? 아침이 한 6시 대강 바티강 수박다래강 예. 따당 이제 왕 여기 진열해놓고 한 7시 넘어가면 여기 옵니다. 네. 그럼 그날 딴 수박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모자라면 또 강 따오기도 하고 계속 신선한 수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박에 붙어있는 스티커 여기 보니까 네. 불량신고 전화라고 써있는데 네. 저건 어떨 때 전화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안에 좀 상했거나
뭐 박수박 같은 거나 아마 그런 걸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반품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제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아마. 이거 금방 전화 그러신데 이거 니 사무소라는 음식이에요 이거. 네, 그럼 밑에 거는 니 사무소 맛이. 아, 이거 니 사무소 보는구나. 야, 이거 진짜 이거 잘못 보냈다. 그냥... 네, 큰일 납니다. 야, 이거 여기 진짜 신용사회네 이게. 봐봐, 나 딱 붙여놨으나 나도. 아이고, 여기 명품이다. 통통. 만졌을 때 표면이 매끄럽고 네. 요 여기 잔털이 꼭지에 잔털이 좀 별로 없고 색이 선명하면서 이 계란처럼 이 타원형이면서 전체가 둥그스름하게끔 아... 이런 게 속이 꽉 차고 좋은 수박이라고 볼 수 있어 맛이. 요 손님들이 와 똥꼬똥꼬 하는데 뒤에 그 똥꼬는 크고 작고 그 당도는 차이 어서 맛이에. 그 치륵 아랑 20세. 하루 평균 어느 정도가 맛이? 요새는 날씨가 막 구저불거나니 막 잘 되진 않습니다. 예. 요새는 한 보통 한 3, 40만 원 팔면 많이 포라지 가. 예. 이런 날씨. 날씨. 예. 다른 거는 막 힘들 아직 좀 젊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힘든 거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날씨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고민거리가 딱 보면 알잖아. 아, 이 장마가 비가 계속 와보나 이거 상해 썩어가고 있으니 수박이. 물 차무나. 예, 그거는 제발 비가 그만 와시면 좋겠다. 요즘 같은 나는 고민이 말도 아니고 다 해. 집이랑 앉아도 온 마음은 밭대강이 시끄러. 맞습니다. 이거 가면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썩어가는 게 나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하시. 그러면 아까 후원이라 내셨나니 예. 제가 소망 기상 캐스터가 돼가지고 예. 후원대로 날씨 좋게 한번 일기예보 방송을 하나 해드립니다. 삼촌도 소감수다. 소감수다 날씨 요정 구경보다 해. 아이고 우리 삼촌들 그동안 날씨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됐구다. 쫘락쫘락 뿌려대던 장마전선도 저리 가버렸지 않고야. 저기 저 북측 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뻗치면서 그 햇볕이 그자 과랑과랑하게 비칠 예정이라냅니다. 막 기온도 올라감째는 한 아이고 이제 재라지게 더워지지는 거 닮은지 뒤늦은 더위에 다들 맹심하고 양 밭에 갈 땐 그 조작배띠 물도 많이 먹고 그 선글라스도 끼고 그 모자도 쓰고 경이도 너무 덥다 싶으면 저 수박 한 덩어리를 탁 썰어 냉장고에 담아놨단 시원하게 먹으면 그게 최고죠. 알았지? 그러면 여기까지 소감수다 날씨였수다해. 소감수다. 예, 어떤 이직과장 와줄 때가 케메이에 아이고 이제 그 우리 삼촌들 볼에 이 촌애들 댕겨다 들 건디 원 삼촌들이 안 보여 경로당도 문 다 종가불고 명우리 삼촌이디 감히 노람젠 가보레너난 또 앞주머시 맨하게 이쪽 집이만 이 삼수가 집에서만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경로당 그런 거 걸리면 이제 또 뭐하카부된 그냥 집이만 그만이 하자 노람수다게 개민, 여기 가민 저 친구들이랑 다 못 아지고 개민 심심하지 나누굴라니. 예, 세월 가는 줄 모르지. 할망들 가면 다 숨어 안마들 허정네 철회백이로 합니다. 철회백이로.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하대. 그거 개민? 예, 시원하대. 경남 그것만 허정. 그럼 뭐 혼 사람이 시원하대 호로초무랑 그거 해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아니 시간이지. 아. 그거는 시간이 있어. 뭐 20분인가? 아, 그럼 20분 행 다음 철에 된 사람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네. 사람하고 아. 경하다 그네 맞아 오후에 주문 사람 의사강 하면 또 시간 쉬면 또 한 번 더 행가는 사람도 있고 아. 싸움 안 나요 삼촌들끼리? 어떤 때 싸움기도 하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장 그 20분 해도 시원 안 하는 거라 또 앉장하게 막 안 나와 앉장 욕합니다. 근데 운동 기갱이도 쉬니까 운동하는 기갱에 할망달 아픈 사람은 운동강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줘. 하투치기도 10원짜리 기자 막 일르면 1,000원. 일르는 날은 일르고 따는 날은 따고 우리는 또 100원짜리 무서워서 못하고 10원짜리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러 가고 경로당에 가면 노래도 하고 화토도 치고 간식도 먹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걸 종관하시니 예, 견하는데도 다 죽정들어지. 처음에는 그냥 놀러 다니다 간식 행내기 사람을 신청하더니네 경인에 신청했네. 간식 갖다 주면 그 뭐가 나면 설거지하고 커피 끓여주고 오빠한테 검질도 메고 바깥에 이제 먼지레기도 씻고 3시간 일 했는데 예. 그것만도 좋더라고. 3시간 일하러 간다면 밖에 나간 밖에 거기 뭐, 나가 그냥 뭐 검질도 메고 딱 그 바닥에 또 쓸고 경남 그것만도 세월이 또 빠르게 가더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것마저 끊어보니까 집에서 살지는 않 진짜 죽지 않는 거 사는 것뿐이야. 말 걸을 사람도 없고 안 강해도 요새 동네들 가문이 다 그 말이오다. 아이고 제발 저걸 요라더라 저것만 요라더라. 지금 삼촌 이 넓은 집에 혼자 삽니까? 예, 누가가 와? 남자 삼촌은? 세상을 떠나버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도 외로운데 혼자 사는 삼촌들은 어떤 어른 경로당까지 문을 종갑을 문. 집에서만 그만 야던데 혼자 사는 할멍들은 그냥 고급해기네 사뭇. 지금 굉장히 이제 외로운 정도가 넘어선 보니까 막 우울증까지 오는 모양이라 해. 아니 우울증도 아무튼 그만 어떤 때 우울증도 오는 거 달마비야 생각해서 뭐. 그냥 이건 문제가. 골치도 아프고 괴뜩하고 경에 가면 까깝한 그저 바깥에 나간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경화당 또 집에 들어와 또 앉아고 또 좀도 안 오지 좀도 안 오지 해 누나. 견난 아이들은 전나와 근데 어디 갔다 없더군. 가긴 어디 가느니 그냥 하도 꼬꼬파나 밭에가 영 나가 칠리에 바깥에 나 나갔고 저 왔다 갔다 하던 들어오고 큰 집이 어딜 가. 가기는 갈 데 가셔서 가족이에요. 아이고 저리 언제면 문 열고 언제면 저디가 운동이라도 한번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병원에 자꾸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병원은 사람 많습니다. 가기네 또 무슨 일이나 생기면 이제 왔다 가보난 산계정을 가보대 서로 가달라니까 이제 아흔일곱 난 할머니 사람을 막 외로워해. 거기 강 놀고 싶어도 며느리형 이제 과제 사는 때문 경당 또 무슨 일이나 생기면 그 할망 댕이보난 급행 생계정을 가보대 무서워서 안 가. 서로 가들 다 주위에 있는 사람 속에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잖으면 제일 먼저 뭐 고정할까? 코로나만 끝났지만 뭐 그들이 먼저 감뺏기 제일 먼저 거기 경로당 가는 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촌이랑 저랑 코로나야 사라져라 한번 우리 외쳐보는 거 어때요? 그릇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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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그르 그르네 그르 이놈의 코로나 사라져라 이야 야 야 역시 해안도로 내월이라 그만할까?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어우, 무슨 소리? 제주 저리 가고 무슨 소리? 이야, 이거 무슨 소리지? 인정 많고 마음 쉬고 아가씨도 많지요. 아싸! 감수강, 감수강 날 어떡할래? 감수강 가사 몰라! 야, 어떻게 할까? 야!
잠깐만. 아,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일단은 한 방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딱 보내지 못해가 한번 착 마시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 푸는지. 한 모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코로나19로 좀 많이 지쳐있고 네. 힘들어하시는 도민분들도 좀 많이들 모시고 저희가 아름다운 그 음악과 함께 힐링, 그러니까 치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힐링 축제가 벌어질 계획이에요. 아름다운 이제 해안도로도 있고 네. 또 곳곳에 뭐 이쁜 집들, 에어선셋. 예? 예, 노을이 아, 노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노을을 딱 본 순간 정말 한편에 무슨 정말 사진처럼 예,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에어선셋이라는 그 표현을 쓰나 봐. 세계 5대 선셋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아, 있으니까. 아, 그 정도? 아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아, 잘, 아 그래 그래? 마음에 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지. 뭐 이번 여름에 네. 사진 많이 찍겠죠. 네. 어? 아. 노을을 벗삼아 우리 축제와 함께 네. 예,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도 뭐 방역은 뭐 매일같이 할 것이고 마스크 없으면 저희가 직접 마스크 차고 입장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발열 체크하면서 뭐 좀 이상 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못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들어와서 생활적 거리두기 해서 돗자리를 예, 깔아드려요. 돗자리를 띄엄띄엄. 아 의자 이렇게 해서 공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니고 그게 하는 게 깐깐하게 검사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죠. 화천 산천어 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전 마을 분들이 그냥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세요. 그 행사를 시작을 하면 그 주차요원이 마을 분들이고 진행요원들이 거기 마을의 학생들이고 근데 다들 너무 즐거워. 한 가족이. 어? 아빠 거기 손님 많아? 어? 야 너는 거기 주차장에 차 많아? 야 오늘 관광객 누가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뭐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뭐 옥수수를 하나 주더라 뭐 등등등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지.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운 거야. 그 가족은 그렇게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번 돈을 갖고 장학금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군 축제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놀랐고 거기에서 그만한 그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생산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도 버는 것도 벌고 그 이익이 또 다시 지역으로 그렇죠. 돌아가고 그래서 나도 작게나마 애월에서 이런 축제를 벌리는데 그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기꺼이 모시고. 같이 상생하면서 뭐 특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먹거리들을 판매를 하시면서 그 소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좀 뭐 작게나마 좀 뭐 행사가 끝나면서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공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어르신들 때문에 좋았다 그런다면 하루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하루 여기 어르신 다 모시고 우리끼리 여기서 파티하게 돼지 한 마리 잡든가. 아 박수. 뭔 그 행사를 하든 뭔 기획 의도를 하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이 살아야 똑같이 같이.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다 한다면 나 어르신 이제 서울 가요. 저 이제 또 나중에 올게요 하실 때 아이고 여기 있어 그냥 아 그럼 어르신 보러 또 한번 올게요. 저 밥 한 끼 그때 주실 거죠? 네. 뭐 이런 거 그런 좀 다정다감하고 그런 이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2의 고향처럼 서울에서 금방 도착합니다. 80년대 아주 유명한 예. 음악 작곡가십니다. 우리 제주에 그 지금 재즈 페스티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애월 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좀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럼요. 여기에도 그 문화적인 욕구와 수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들에게 익숙하게 제공할 기회가 그동안 많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소소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저희들이 조금씩 좀 더 세련된 문화를 조금씩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만의 좀 멋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만의 멋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 환경이 네. 엄청난 선물로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콘텐츠가 네. 이 장소로 옮겨왔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다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티켓이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진 못하겠지만 저희 관계자나 그 측근들 통해서 이장님. 네, 이장님한테 꼭 요 초대권 전달해드리고 저 착하게 잘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